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모두 상생형 일자리라고 불리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뉴스링크에서 알아봤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는 임금은 낮추고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가 줄어들고요. 대신 근로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주택과 의료 등의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또 일자리까지 늘어나니까 일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죠. 지난 1월 광주에서 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이번엔 경북 구미가 2호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2분기 실제 GDP가 직전 분기보다 1.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실제 GDP,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GDP는 특정 기준 연도의 시장가를 반영해 GDP를 계산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5년의 시장가와 내년 생산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물가 변동 요인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목 GDP도 있는데요. 그의 시장 가격을 반영해서 GDP를 계산한 겁니다. 이때는 물가 변동 요소가 반영되죠. 자, 이렇게 GDP를 구분하는 건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체 경제 구조를 분석할 때는 명목 GDP를 활용하고요. 경제 변화를 확인할 때는 실제 GDP를 이용합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저병 200m 준결승에서 1대1 승부가 진행됐습니다. 단 두 명의 선수가 펼친 이 레이스, 스윔 오프라고 부릅니다. 경연기록은 100분의 1초까지 측정됩니다. 그런데 경기를 치르다 보면 선수의 기록이 완벽하게 같을 수 있죠. 만약 메달권 선수의 기록이 같다면 두 선수 모두에게 메달을 줍니다. 하지만 준결승이나 결승 진출을 가르는 기록이 같다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이때 스윔 오프를 통해서 순위 결정전을 치르는 겁니다. 100분의 1초, 그야말로 찰나에 불과한 짧은 시간인데요. 이 순간에도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는 계속 이어지네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